냄새가 이렇게 구수하냐? 어, 김 냄새구나. 아이고, 칼국수 했어? 예, 지난번에 국수 밀어서 냉동실에 넣어둔 거 있었어요. 어, 다들 내려오라고 해야지. 예. 아, 근데 작은 손은 뭐하고 너 혼자 했냐? 팔 무리하면 안 돼요. 언니야, 언니야 일어나. 응. 어? 점심 먹어야지, 빨리. 안 먹으면 안 돼. 할머니 기다리고 계셔. 응? 응. 얼른 나와, 어? 안녕하세요. 밥 싸왔어요? 네. 나도 내일부터 아줌마한테 싸달라야겠다. 저랑 바꿔서 드세요. 아, 아니에요. 그럼 같이 드세요. 저도 우동 같이 먹고요. 그래요, 그럼. 드세요. 주인 먼저. 계속 왔어요? 아, 아니요. 선배는요? 난 매일 오죠. 같이 먹어요. 저 국수 좋아해요. 나도 좋아해요. 말씀 편하게 하세요. 선생님인데. 주세요. 네. 저 어디 가서 따뜻한 차 한잔 하고 갈래요? 날씨도 쌀쌀한데. 네. 레귤러 커피요? 두 잔이요? 예. 우리 낮에 자판기 커피도 안 마셨어요. 네. 그날 가서 후회 안 하셨어요? 뭐요? 명동 안 간 거요. 후회했어요? 네. 그날 난 안 만났어야 하는데 묘령의 이쁜 아가씨 만났어야 되는데. 아니요. 선배 만나서 좋았어요. 편하고. 내가 편해요? 네. 내가 정선생 편하니까 정선생도 편한가? 그 전자도서관 잘 돼 있죠? 네. 나 내일 정보 오는 거 좀 가르쳐줘요. 아 참, 내일 안 나오나? 나와요. 별일 없으면 매일 나올 거예요.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. 나도 좋은 책 좀 읽고 싶은데, 잘된 영화도 보고 싶고. 1년만 참으세요. 내년에 대학 들어가시면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. 치, 정소생 애인 샘나라고? 그때까지는 애인 없겠죠.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? 관심이 없는 거예요? 그 능력이 없어요? 관심은 많은데.
금전인 신혼여행 잘 다녀왔죠? 네, 행복이 가득한 얼굴로 왔어요. 나 뭐 하면 되니? 그 친한 말 좀 묻혀. 여기 마늘 다져놨어. 나 나물 무치는 건 자신 없다. 빨래개 킬게. 그래. 누구세요? 나다. 아, 예. 어머님, 아버님 오셔. 다녀오셨어요? 이거. 산에 치웠어요? 아니, 올라갈 땐 땀났어. 뜨거운 장국수 아주 잘 먹었다. 아이고. 어두워졌는데도 안 와 걱정했지. 아는 사람 만났어요. 얘기 좀 하느라고. 군 누나가 저보고 야만인이래요. 왜요? 설탕 3씩 넣는다고요. 지금은 둘러왔잖아요. 집에선 머그잔으로 마시니까요. 아유, 그럼 적당한 거예요. 언니가 너무 세련되게 마시는 거지. 11월 말인가? 나 정 선생 본 적 있어요. 어디서요? 길에서요. 아, 근데 모른 채 하셨어요? 모른 채는 정 선생이었죠. 내가 말 걸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. 아, 아무리요. 정말이에요. 어느 정류장이지? 레코드점에서 CD 사서 나오는데 정 선생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냥 모른 채 버스 탔어요. 못 들은 거죠. 모른 채 한 게 아니라. 근데 내 느낌인가? 좀 고민 있어 보였어요. 11월 말 언제쯤이요?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? 아, 그땐가 보다. 무슨 일 있었어요? 학교 문제요. 사표 내려고 그랬었어요. 왜요? 그때 그 아버지 아니었으면 아마 마음 안 돌렸을 거예요. 아버지라도 된 사람이었으니 그래도 다행이었네요. 그런 비슷한 일 나도 겪었잖아요, 병원 있을 때. 환자한테요? 아니요, 보호자요. 말기암 환자 밤에 콜했는데 내가 자느라고 한 30분 늦게 받았어요. 다음날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죽었는데 나 때문이라고 그 보호자가 나한테 행패 부리는 거예요. 가운까지 잡아채는 거 운주가 말려줬어요. 운주 아니었으면 더 험한 걸 당했을 거예요. 그래서 병원 그만두신 거예요? 그전부터 갈등 좀 있었고요. 그 사건으로 의사로서 날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. 결국 아니다 결론 내렸고요. 나중에 후회 안 하시면 돼요. 안 하실 거예요. 고마워요. 우린 동병상련이네요.
빨래를 어떻게 한 거냐. 이거 봐라. 때가 하나도 안 젖잖니. 아니 안 부비고 그냥 세탁기에 들들들 돌린 거야? 예. 오늘 좀 너무 많아서. 아니 어떻게 부비지 않고 세탁기에 그냥 넣을 수가 있어? 이 양말 봐라. 그대로 있잖니. 이 시커먼 게. 응? 이거 봐. 죄송해요. 다시 할게요. 됐어. 우리 건 앞으로 내가 할 거야. 옛날엔 세탁기 없어도 온 식구 빨래 다 하고 살았구만. 깨끗이 안 됐다. 얘도 씨 양말 그대로야. 이 셔츠 얼룩이랑. 미안해. 다시 빨아줄게. 아니 됐어. 이리 줘. 연락 없어? 왜 없어? 전화 왔지. 잘 있대지? 할머니가 은주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랬는데. 우리 하려면 해야지. 에휴, 누구 탓을 하겠어. 지가 고집쓰고 한 거. 왔어요. 와, 맛있겠다. 피곤해. 여태 방송 보고 있었어요? 벗겨주라. 얘도 씨, 응? 우리 방 전화 따로 나요. 휴대폰 쓰라니까. 휴대폰 갖고 안 돼. 전화 취재도 해야 되고 불편해. 알았어. 내일 신청해 줄게. 에이, 고마워. 아,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. 저녁 많이 먹었어? 적당히. 아. 밤에 웬 빨래를 했어? 때가 좀 덜 가서요. 많길래 세탁기 한번 돌려봤더니 깨끗이 안 돼요. 반찬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야, 맨날 맛있게 먹잖아. 오늘 오징어 불고기도 맛있었고. 내일부터 오후 근무? 예. 언니, 팔 언제나 괜찮아져? 기분 슬플 때 2, 3주 조심하라고 했대요. 아니, 2, 3주 됐잖아. 자기 너무 과로하지 마라.
건강 해칠까 봐 걱정된다. 조심할게요. 힘들면 사람 쓰든지 무슨 방법 찾아보자. 집에 일까지 신경 쓰지 마요. 엄마, 도시락이요. 됐다. 어제 아주 깨끗이 먹었더라. 밥알 하나 안 남기고. 도시락들 싸가? 네. 밥은 나도 좀 싸주지, 내일부터. 아유, 애들도 아니고. 하여튼 물을 못 먹어. 아니, 당신이 어떻게 도시락을 들고 다니요, 신사가? 그거 사 먹는 거 질려서 그래. 단골 식당이 있다며. 당신이 샤프하다고 여주인이 반했다는 식당. 아, 반한 식당 주인 한둘이래야지. 좋겠어. 식당 아줌마들한테 인기 있어서. 나쁠 거 없지. 아, 그래도 당신을 돌아다녀도 쳐다봐주는 남자도 없지? 없지. 근데 남자는 안 쳐다보는데 신사들께서는 자주 쳐다봐. 왜 웃어? 몰라. 자꾸만 웃음이 나오네. 아이고, 혼자만 잘나고 미남인 줄 아는데 망상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. 그래. 아침이나 먹읍시다. 와서 아유, 배고파. 네.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아니.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아, 예. 아니, 기풍이는 여태들 안 일어난 거야? 예, 저 기풍이는 일어났어요. 자, 아버진 점심 어디서 드세요? 거기 집에 와서. 예. 그 아영이라는 애만 연락이 되면은 그 보경이라는 애는 찾을 수 있는 거니? 같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상해야죠. 아무튼 아영이만 찾으면 실마리가 풀릴 거예요. 됐어요. 됐어요. 아니, 네 댁은? 제 댁 안 깨웠어요? 금주 늦게까지 책 보고 글 쓰거든요. 일어나는 문제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. 그럼 몇 시에 나 일어날 건데? 모르죠. 내주세요. 아, 엄마도요? 알았어. 진지 잘 쓰세요. 네. 미애 템포가 좀 늦어. 예. 박 선생. 예. 다섯 명씩 떨어진 걸 뭉쳐버려. 그리고 저쪽 다섯 명 그냥 걸어오지 않고 스텝 밟으면서 오게. 예. 중앙에서 모이지 말고 흩어지게 하고. 예. 예. 야, 니네도 크로스 할 때 아예 뭉치지 말고 흩어져. 알았어? 예, 수고하셨어요. 갑시다. 안녕하십니까. 찾았습니까? 예. 근데 이게 둘 다 행방불명인데요. 아영이까지도요? 저 보경이가 그 집에서 이틀 동안 잔 건 틀림없습니다. 아영인 삐삐 가지고 나갔답니까? 할머니는 저 삐삐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요. 그저 동의 얻어서 몇 가지 자료를 확보를 해뒀습니다. 수첩은요? 저 수첩을 못 찾았습니다. 아무래도 그 수첩을 가져나간 것 같은데요.
일어났어? 어. 나 늦잠 자서 어른들 눈치 안 좋으시니? 사방님이 얘기하시더라. 뭐라고? 자게 냅두라고. 그러니까. 별 말들 없으셨어. 할머니 뭐라고 안 그러셔? 하긴 일찍들 포기하시는 게 나아. 의논 좀 해.